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모두 대폭 올린 것이 핵심인데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높이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취득 세율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공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3조 189억 원이었는데요.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앞으로 연간 1조 6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놓고 북미 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문에서 올해 안에 북미 사이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하지만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담화문을 놓고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북미 사이의 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사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등을 이끌었던 백 장군은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등을 역임하고 전역한 뒤에는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광화문 시민 분향소에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 백선엽 장군의 유해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산 코로나 혈장 치료제가 곧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375명 가운데 171명이 혈장을 기증했는데요.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 제재 생산을 시작해 바로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혈장 치료제 개발을 맡고 있는 GC녹십자는 혈장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마스크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고 1,500원이었던 가격도 이제는 판매업체들이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지역은 예외인데요. 전국 읍면 지역의 우체국과 대구 시내 우체국들은 각각 이번 달과 다음 달 31일까지 도서 상간 지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3일 새벽에 열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추가해 텐텐 클럽에 가입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시즌 리그 10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번 승리로 토트넘이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